안녕하세요, 인천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맨얼굴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인천이 새 단장을 하기에 바로 오빠인 제가 메이크업 과정을 더빙해 주기로 했어요. 뭐 하시는 거죠? 새로운 12건의 방법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도 상당히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 볼까요? 따라란딴. 아니 요즘 누가 그런 거에? 뭐라 그래 그럼? 요즘은 네 얼굴 두둥.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 얼굴 두둥. 됐고, 오늘은 이제 제 목소리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 그럼 피부 화장부터 자 들어갈까요? 얼굴에 저 꺼뭇꺼뭇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굴에 분칠을 해볼게요. 저 정도로 될까? 더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발라서 예, 자 바릅니다. 자, 수염을 가리기 위해서 인중에 두 번 정도 더 찍어줄게요. 네, 자 일단 저 뭐야 동그랑땡 아닌데, 미니 돈가스 자, 산적 같은 걸로 얼굴을 두들겨 드립니다. 손이 빨라지죠? 도도도도도. 오, 도로공사 몇 번 하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아 좋아요. 울퉁불퉁한 비포 정도로 해서 매끄러운 콘크리트가 됐죠. 자 이제 이마 새롭게 광야가 개척이 될 시간이고요. 네, 반짝반짝 빛나네요. 자 이마에 미러볼 넣은 것처럼 이마가 빵빵해졌고, 자 이제 밋밋한 인천의 반짝이는 생기를 불어넣을 시간이에요. 네? 아 눈이요? 예, 눈에 건물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코 주변으로 약간 63 빌딩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코 쉐딩을 한번 해줄게요. 뭐야 저거? 예, 연필로. 예, 연필 맞죠? 연필로 눈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네, 식물들도 나무를 안 심었는데 눈썹에다가 열심히 심고 있고요. 오오 좀 쉬워야겠는데. 눈썹 그리니까 좀 달라지네. 육작품 벌써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자 이제 도로가 났으니까 이제 인천의 봄처럼 화사한 색깔을 바릅니다. 붓으로 네 저렇게 화사한 벚꽃 같은 색깔로 찍어서 눈 위에다가. 눈 왜 이렇게 부었죠? 진짜 뭘 먹었지? 오케이, 자 개구리처럼 튀어나온 눈에서. 아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지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음영을 넣어주는 것 같네요. 집에서도 그렇게 좀 화장 좀 하고 있지? 신기하다. 우와. 예, 달라졌죠? 얼굴 빼고. 자, 저거는 이제 눈썹 집게, 속눈썹 집게로 이제 집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건 뭡니까? 저거 뭐. 아, 마스카라! 마스카라로? 와, 저거 나오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단계.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걸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겁니다. 어머, 순식간에? 순식간에 건물 한 채가 뚝딱 지어졌네요. 순식간에 건물 두 채가 완성이 됐쥬? 쉽쥬? 빠르쥬? 저것은 볼터치인가요? 입술인가요? 아, 예, 입술 바르기 시작합니다. 네, 입술 각질 보세요. 저 립글로스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하는 건가요? 와, 예쁜 척 하는 건 조금 킹받지만 입술색은 인천 바다에서 보는 노을빛처럼 아름답게 물든 입술 완성. 야, 이렇게 인천의 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태어나겠는데, 이제 어디 가려고요? 어디긴 어디겠어? 요새 아프라면 인천! 당황스럽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